네, 오늘 건강한 삼시세끼를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할 텐데요. 저희가 왜 화분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저희 컨셉과 딱 맞는 그런 팀입니다. 마틸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Hello there. Yes, sir. 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저는 마틸다의 해나 세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어때요, 컨셉? 네. 저희 딱 마틸다와 알맞는. 네. 저 동그란 안경을 구하고 싶었는데 네. 급히 구하느라 동그란 안경 못 구했어요. 근데 얼굴이 실제로 보니까 더 작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틸다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저는 진짜 궁금해요. 팀 이름이 왜 마틸다? 예요. 일단은 흔히 생각하시는 내용의 마틸다가 네. 맞고요. 네.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저희가 좀 친근한 이름으로 마틸다를 지었습니다. 레옹은 90년대 영화로 알고 있는데 30, 40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뜻도 하나 듣기도 했는데요. 네네. 영국의 1대 초대 여왕이 마틸다예요. 걸그룹계 여왕이 되겠다는 포부로 네, 마틸다라는 듣고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또 마틸다라고 하면 신인이래요. 네. 지금 갓 5개월. 오. 데뷔한 지 이제 5개월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 또 풋풋한 우리 신인의 개인기 퍼레이드.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자두 선배님의 모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네. 자두.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자. 잘 말았죠. 어떡해, 감기 걸렸어요. 약간 자두씨와 김건모 선배님이 합쳐 말았죠. 너무 어색했어. 그러면은 언니가 전 선배님 모창을 하면은 제가 네. 노래방 개인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말았죠. 좋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잘한다. 뭔가 지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진부하지만 안성택 상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택이요? 네. 진짜 잘해요. 너 안성택 박기진이요. 잘한다. 자, 저희 맛집남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네, 완전 기대하고 자, 그러면 우리 마틸다 여러분과 함께 또 신나는 맛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Let's go! 아침 안 드셨죠? 안 먹었죠? 배고파요. 아침은 뭐가 좋을까요? 밥이죠. 아침에 진짜 든든한 밥 한 끼. 국물과 밥이면은 아침 식사, 한국인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한우 곰탕집으로 왔습니다. 그냥 곰탕이 아니에요. 한우 곰탕. 또 국물은 또 토니 형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명 국기라고 하거든요. 국물기지. 내가 그랬는데 이름이 톤인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한국적인 사람인데 이거 앞에 보이시죠? 어? 이게 바로 새싹삼이라고 합니다. 새싹삼? 네, 새싹삼. 이제 에페타이저로 나오는 네, 국물을 먹기 전에 사실 보통 인삼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쓰긴 써요. 썼어요? 진짜 쓰고 인삼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작아서 인삼 향이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향 좋다. 건강한 또 느낌이 나지 않나? 완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바로 국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곰탕 나와주세요. 지금 향이 있을 때 딱 국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이 곰탕의 유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유래가 있는데 맹물을 끓인 탕이라고 해서 곰탕이라서 유래했단 말이고요. 고기를 고았다 그래서 곰국에서 곰국이 됐다는 또
그만치 유래가 또 있죠. 이야, 어우, 윤석 씨 오늘 굉장히 되게 유식해 보이시는데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유래가 됐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짠. 아, 이거 후추네. 일단 국물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 색깔부터가 색깔 느낌이 좋죠. 색깔이 진짜 다르다. 아우, 맛 궁금해. 오오 좋아. 해장하러 오신 거 아니죠? 노리고 마시고 오신 거 같은데. 전날에는 술 마시지 않아. 깊다. 짭짤하다. 이 하는 고기 봐요. 고기는. 어, 근데 고기가 굉장히 커요. 고기 두껍고. 아, 이거 느끼님. 진짜 맛있다. 아, 와. 오래 우렸어. 몇 시간 우렸지? 24시간씩 3번을 우려요. 와.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어느 한 부위만 가지고 끓이는 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통째로 넣어서. 끓이기 때문에. 와. 그러면 이따만한 솥에다가 그냥 소를 이렇게. 너무 쫀득쫀득해 보이지 않아요? 고기가. 네. 녹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오래 끓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입에 넣으면. 녹아. 녹아요. 사르르. 없어졌어요. 진짜 어쩜 이러죠? 고기가 이렇게. 아, 부드럽다. 국밥집에 오면. 네. 이게 밑반찬이 또 하지 않습니까? 깍두기가 예술이. 맞아. 여기 김치가 진짜 종갓집에서 만드는 종갓집 김치예요.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 든든히 먹고 있는. 맞아요. 아, 아침부터 이런 메뉴 소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곰탕을 먹는데 곰탕의 또 효능에 대해서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곰탕 효능 엄청나죠? 혹시 두 분 알고 있는 누가 있어요? 뭔가 콜라겐이 들어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실 이게 좀 기름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아, 얼굴에 이게 먹으면 기름 끼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름이 아니라 이제 콜라겐 성분들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이게 또 고기가 사태사 1등급이거든요. 1등급! 와. 그래서 왠지 부드럽다고 생각 많이 했죠. 어떤지 네, 진짜 너무 진짜 부들부들. 아, 국물 넣나요? 열심히 드시네요. 제 취향이거든요. 대체 연세가 어떻게 해? 한 번 씻고 어른 입맛이 있으시더라고요. 혜나 씨는 네. 국밥을 좀 좋아하고 세미 씨는 어떤 음식 보통 좋아하나요? 편식쟁이에요. 편식쟁이. 네. 까다로운 여자예요. 자, 우리 이렇게 맛있게 지금 한우곰탕을 네. 먹었는데 아이고 땀을 그냥 개운해. 개운해. 자, 이렇게 시원하게 먹었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히든 메뉴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실 메뉴가 나옵니다. 네. 자, 이제 히든 메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요! 야! 냄새가! 여기가 이제 호라면, 그리고 이제 네, 소고기 불고기인데, 사실 소고기 불고기 많잖아요. 아, 라면보다 많을까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잖아요. 사골 국물에 함께 끓인 라면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은 라면이에요. 어쩐지. 큰하고, 고추랑 다 들어간 거 봐. 버섯이랑 여기 느타리 버섯도 들어있어요. 아, 고기 와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왜 광고에 CF에서 보는 그 라면 아니에요 이게. 라면 CF 한번 가나요? 보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사골 라면? 아직도 안 먹어봤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어머 어머. 괜찮다. 어디 쫓기세요?
나도 라면 광고를 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형이 말하는 그 라면이 라면이야? 이 라면이 그 라면이야.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아유. 어때? 맛이 기가 막히지? 와. 아니 제가 버섯을 진짜 좋아하는데 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형, 국물에서 사골 맛이 진하게 느껴져 진짜. 그리고 면에도 이 사골 기름 막이 하나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라면 누가 끓이신 거예요? 라면 너무 잘 끓이는데? 이 음주 다음날 네. 와 이거만한 라면은 없어 진짜. 해장라면 네. 저희 전골 수준이에요. 버섯하고 파하고 고기하고 이 정도 라면은 라면 대회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라면이 또 그릇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중 스테인레스 이중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이렇게 갖다 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라면의 따뜻함이 이어지죠. 끓지도 않고 꼬들꼬들한 게 또 이 그릇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연말의 생명이거든요. 네.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죠. 여름이죠. 워터파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라면에? 워터파크가 내 입이야. 내 입이 지금 워터파크인데 혀 미끄럼틀이 딱 있는 거야. 혀 미끄럼틀이 딱 있고 이 라면이 이제 사람인데 지금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온다 하냐고. 이 혀끝으로 느껴지는 얼큰함이 느껴지면서 그게 뭐냐 사람이 뭔가 소리를 쫙 지르는 거야. 와우 이러면서 갑자기 라면이 혀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시원하게 꼬들꼬들하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국물이 물이잖아. 국물과 이 면이 같이 쫙 혀 안으로 그냥 휩쓸려 슬라이드를 쫙 타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밑에 위로 그냥 퐁당하고 탁 빠지는데 와 이건 정말 뭐 혀도 행복하고 위도 행복한 기가 막힌 맛이 아닌가. 이제 그만 드셔도 될 것 같고 예. 왜냐면 지금 토니 형의 힛든 메뉴에 너무 이제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네요. 그러니까 이 단면이 어떻게 이게 진짜죠. 고기가 완전 야들야들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와우, 탱탱탱탱볼인 줄 알았어요, 이거, 순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아주 밥, 공국밥, 좀 남은 거 있었는데. 가져가죠, 좀. 이거 진짜 닭가슴살인데? 너무 맛있어요. 간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삼삼하고 뭔가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 사실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조미료를 안 쓰시거든요. 저희 엄마 맛이에요. 엄마. 네. 엄마의 맛. 네. 좋네. 국물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나. 밥에 소스 이거 말아 먹으니까 진짜 딱이에요. 와 입이 굉장히 크시네요. 와. 밥에 국물에 김치에 삼박자가 기가 막혀 나와. 잘 어울리네요. 밥이랑 같이 먹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를 살짝 먹으면 시원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간절히 원하시는 분. 저는 약간 잡식성이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비주얼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아, 비주얼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같이 먹으니까 매콤달콤. 매콤달콤한 맛이 한꺼번에 나.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형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항상 손이 가요. 약간 라면에 빈자리를 물고기가 채워주는. 냉면에 불고기 올려 먹듯이. 그거지, 그거지. 이 불고기가 아까 전에 조미료가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뭐 키위라든지 배. 뭐 사과 이런 좀 몸에 좋은 과일들이 재료도 넣을지 거기다 이제 고기를 또 사골 국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약간 국물 맛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을 샀더니 옷을 샀어. 이게 맞는 신발도 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가방도 사야 될 것 같고 막 디테일한 액세서리 렌즈까지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미 다 갖춰진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미 너무 완벽한 느낌인 거예요. 이걸 먹었을 때 또 느낌이 아 나한테 다 맞춰줘. 한 여인을 지금 불고기로 표현한 거잖아요. 풀 세팅한, 그죠? 네. 오늘 이제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아, 맞아요.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히든 메뉴인 호라면과 소고기 불고기를 함께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불고기가 정말 제 스타일이었어요. 전 라면을 원래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라면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 되게 깊이 있고 좀 많이 제 스타일이에요. 맞아, 맞아. 네. 평소에 혹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음주. 아니 왠지 취향이 비슷해. 꼭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아? 꼭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랑 이 약간 입맛이 비슷해요. 국물 좋아하고 얼큰한 네.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네. 보통 두 분씩 나오시는데 형이랑 맞는 분, 또 저랑 또 입맛이 맞는 분 이렇게 네. 또 꼭 나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럼 참 신기한 게 세상에 입맛이 다 친구가 많아요. 맵고 자극적이고 얼큰한 걸 좋아하는 사람과 깔끔하고 좀 깔끔하고 담백한 맛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런가 보다. 진짜? 우리 너무 우울한 개구리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이제 두 번째 맛집을 가서 네. 또 다른 입맛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Let's go. 네 일단 두 메뉴 다 너무 맛있었는데요. 제 까다로운 입맛에 사로잡은 거는 아무래도 저는 불고기가 아닌가. 그 달콤한 맛에 담백한 끝맛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입맛에 사로잡은 것은 호라면. 아주 특이한 맛에 사골을 이렇게 우려낸 호라면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호라면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지금 막 지글지글하면서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죠? 네. 네, 여기는 바로 패밀리펍입니다. 아, 패밀리펍이 뭐예요? 가족에서 연인끼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저희 앞에는 사실 이거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희 앞에는 지금 최고급 양갈비가 오늘 메인 메뉴로 준비되어 있어요. 예! 와우! 진짜 소리가... 야, 소리! 소리 보세요, 소리. 아. 나도 좋아. 여기 양갈비가 네. 이 정말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산 양갈비인데 우리 마틸다 여러분들은 양갈비 평소에 드셔보셨나요? 양꼬치는 자주 갈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먹었을 때 약간의 그 불편한 그 향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잡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또 일부러 좀 그런 향을 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 양의 좀 본연의 그 향을 즐기는 곳도 있는데. 아, 먹고 얘기하면 안 돼요? 먹고 얘기할까요? 먹고 얘기할까요? 아, 제발. 먹고 얘기해요. 먹고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먹고 얘기합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정보였는데. 그래요, 그래요. 먹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만, 소스를 잠깐 또. 네. 네 이 소개해드릴게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 집에 또 메인 소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 민트 젤리 소스인데 이 집에 또 고유의 소스라고 하고 네네. 이게 무슨 소스냐? 페퍼민트를 네, 향으로 만든 젤리 소스입니다. 그래서 양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네. 상큼한 맛을 내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런 맛이라는 거. 와, 예. 찍으시겠어요? 젤리 소스. 야, 일단 맛있게 들었어. 한 입 드세요. 네, 괜찮아요. 아, 양갈비를 불어먹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이거 이제. 와, 한입에, 한입에 드셨어. 장난 없죠, 장난 없죠, 장난 없죠. 진짜 맛있죠? 우와. 나 완전 반했어. 먹었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 우와. 괜찮아요? 원래 못 먹죠? 어제 표정이 좀 너무 좋은데? 우와. 와,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다. 야, 그렇단 말이죠. 와, 완전 좋아하네?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저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도 좋은데. 향이나 아니 이게 고기 중간에 갑자기 허브가 있어가지고 그러네. 향을 또 상긋하게 해주는데 우와 올리브 오일 마늘 슬라이스 로즈마리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간을 했기 때문에 또 잡내가 많이 없고 잡내가 전혀 없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양고기 중에 가장 잡내가 없고 네, 저 사실은 처음 먹었던 양꼬치가 저한테 네.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아. 어떤 충격? 뭔가 안 좋은 충격? 안 좋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양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진짜 양고기는 그 잡내 차이 때문에 정말 맛있다 맛없다가 아. 차이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아, 소스 이거 궁금하네. 한 입에 계속 넣어도 괜찮은 거죠? 아유. 와.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분발해야겠어요. 여기가 이 최고급 오븐으로 양갈비를 조리를 해가지고 이 풍미와 수분 손실을 또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도 쫙 빼고요. 네. 최고급 오븐 가운데 아. 좀 들여놓으면 안 돼? 집에? 최고급 오븐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천단이라고 들었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촉촉하구나. 네, 진짜 또, 촉촉해요. 또 숯불향이 가득하고. 아,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양고기 중에 최고의. 아, 그 정도. 진짜 진심이. 최고의 맛을 잘하고 있지. 진짜 이 소스가. 이게 진짜 계속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양갈비가 지금 너무 맛있잖아요. 네. 네. 너무 양갈비에 지금 아우. 많이 올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먹을 건 네 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 뭐 여성분들이라면 모두 사랑하시는 네. 파스타 좋아하시죠? 아 파스타 사랑하죠. 네. 아니 진짜 굉장히 제 입맛에 맞아서 네. 몇 개째를 드시는 거예요? 다 먹고 싶은데 다른 음식을 못 먹을까 봐 그렇습니다. 못 먹고 있어요 진짜. 아니 뭐 다 드셔도 좋은데 지금 봉골레도 먹어야 되고요. 또 히든 메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네. 일단은 진짜로 하나만 딱 아 이게 마지막 메뉴였으면 벌써 다 먹었어요 진짜.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양갈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양갈비 다 치웠어요? 너무 많이. 네? 양갈비 다 치웠어요? 아니 다 드셨어요 본인이. 본인이 거의 한 400g 이상 드셨어요. 1인분 추가 안 됩니다. 아 지금 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갈비 지금 너무 고기 지금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좀 더 고소한 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냄비. 네. 이 냄비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큰 화로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가마솥을 뭐 이렇게 조금 이쁘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주물 철판 냄비라고 합니다. 주물 철판. 네. 주물주물. 정말 특이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집의 파스타는요, 이 철판 냄비 자체로 끓여서 나오는 겁니다. 오, 끓여서요? 보통 이게 볶지 않나요? 보통 이제 면을 따로 삶거나 네. 이래서 이제 다시 후라이팬에 볶는데 네. 여긴 그냥 이 냄비 자체로 같이 끓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 궁금해. 와! 와! 와, 대박이다. 우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무시 조개가 가득 있어요. 네, 그렇죠? 약간 꽃처럼 이렇게 네. 피어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예쁘다. 맞아요. 와, 조개 대박이다. 아, 조개 드셔보세요. 아, 진짜. 조개가 보통 이렇게 숨이 죽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먹다 보면 숨이 죽는데 이 안에 약간 볼록하죠? 조개 자체가. 진짜 완전. 그죠? 네, 향이 그리고 그대로 있어요. 형, 나 이 조개 이거 위에 하나 먹어. 터지는데요? 야, 이게 조개가 이거 살아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팽팽한 거 봐.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여기 봐. 국물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조개 짭짤한 맛이 간이 돼 있네요. 자연스럽게 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야. 와, 이 조개 파스타. 아니, 이 조개가 이게 통통하거든. 통통해요. 네, 보통은 이렇지 않거든요. 네. 와 진짜 탱글탱글 쫄깃쫄깃. 와 조개 진짜 맛있다. 찰랑. 잘 말았어요. 파스타 먹는 여자 같나요? 네. 30세기 파스타 먹는 여자. 진짜 대박이다. 잘 말한 사람은 부러웠었거든요. 볶지 않고 네. 통째로 쪄서 그런지 네. 파스타 이런 조개 들어간 파스타를 먹다 보면은 막 조개 껍데기 껍질 이물질 부러져가지고 이게 끼고 막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요. 먹다가 방해되는 기분.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조개 살들이 빠져요. 먹다 보면은 아.
그 살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가끔 빈 껍데기 보면 어, 이 빈 껍데기 왜 줬지?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하나 정갈하게 잘 돼 있고 잠깐만 이거 왜 빠졌어? 얘는 찢었나요? 제가 아까 뺀 것 같아요. 저 사실 조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여기 조개는 너무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냥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히든 메뉴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군요. 여기서 설마, 더의 히든 메뉴. 더 맛있는 거 아니겠지. 이제 슬슬 우리가 디저트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히든 메뉴로 디저트요. 저는 사고빙수입니다. 와, 빙수는 그냥 그냥 빙수예요. 빙수는 그냥 빙수예요. 아, 빙수는 그냥 빙수고 네. 진짜 디저트는 좀 씹는 맛이 있는 그런 게 디저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게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타르트. 이미 배가 세미양이 또 타르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타르트 진짜 킬러예요, 킬러. 와, 진짜 멀리 하이파이브. 오케이. 자. 전 빙수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제덕 씨의 히든 메뉴, 자몽 빙수. 아, 비주얼이 진짜. 완전 색깔이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먹기 아까운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어, 이거 먹지 마. 아, 네, 네, 네. 먹지 말라고요. 네, 네, 네. 아깝대잖아요. 여기는 주스를 기계에 넣으면. 얼음으로. 그래서 분홍색이구나. 이 빙수가 녹아도. 녹아서 먹어도 그대로 자몽 맛이 나요. 아니 그러면 녹으면 다시 저기 얼려주세요. 그럼 바로 얼겠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 또 식욕 땡기게 또 하시네. 얼음 냄새가 상큼해요. 시큼하면서 굉장히 상큼해요. 야 이거 또 자몽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약간 시큼함을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달콤함으로 감싸주는. 맞아 맞아.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이네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얼음 색깔도 그래요. 진짜. 우와, 맞아. 우와, 어, 상큼해. 어, 자몽이랑 같이 먹으니까 와, 진짜 상큼한 세 배, 세 배. 확 오는 느낌. 약간 이제 입맛에 다시 돋구는 느낌인데요. 와. 아, 이거 우리 세 배를 좋아해. 배가 부른데 진짜 입맛을 다시 돋구는 그 느낌이에요.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럴까요? 어, 저는 좋습니다. 난 양갈비. 만약에 남자친구랑 막 싸워요. 이제 라스트로 막 마지막 말을 내뱉으려고. 헤어지자는 말. 네. 이별 통보.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걸 한 입으로 입에 탁 넣어버리면은. 아. 사랑해. 아. 그걸 어떻게 능가하죠?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감탄스럽다 진짜. 이별을 통보하는 상황에서 먹는데 사랑해가 나올 정도로 맛있다. 아, 이거는 이게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 진짜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사랑을 부르는 빙수를 먹어봤고 네. 이제 저의 히든 메뉴 타르트. 아... 왠지 타르트 역시도 뭔가 이게 러블리하지 않아요? 네, 너무 또 이쁠 거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또. 제가 여러분이 좋아할 맛의 타르트 한번. 가져올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 기대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기다리던 타르트가 왔습니다. 보이시죠? 와! 와! 오, 이 타르트. 집 나간 여자친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집 나간 여자친구? 가방이, 여자친구랑 본 거. 가방 같죠? 면 아니에요, 면? 그러니까요, 면 같아요. 이게 바로 알프스의 그 모습을 담은 네. 바로 마론 크림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알프스를 만났네요. 드디어 만났어.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입에 넣기 좀 쉽지 않은데. 우와! 지금 안에 밤이 있고. 대박이다. 파트지가 이만큼 두꺼워요. 나는 형 달달한 이 크림이 너무 좋아. 아~ 달달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한 맛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부드러워요, 진짜. 그 밥맛이 그 달고 부드러움이 입을 싹 감싸준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이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또 이거 전문 또 파티셰님이 네. 아침마다 직접 또 구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콜릿도 드셔보시면 제가 좀 놀란 게 이 위에 정말 초콜릿 빛깔이 진짜 광이 막 엄청나게 나잖아요. 네. 되게 달 것 같았어. 근데 먹어보니까 그게 달지가 않아. 약간 다크 초콜릿, 맛있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프랑스산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처음에 그냥 아, 맛있다, 달다, 달콤하다 했는데 끝맛이 다크 맛이 쫙 나면서 막 번쩍 뛰는 막 아 하는 느낌이 어. 저는 사실 이 초콜릿을 딱 먹자마자 네. 정말 눈앞에 에펠탑이 딱 보이는데 아니 프랑스산 해라 그래서 에펠탑이 보이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아니요. 뭔가 이 초콜릿을 먹는 순간 왠지 에펠탑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에펠탑 앞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딱 와 진짜 로맨틱하다. 아니 정말 이 초콜릿 이 타르트를 주면서 팔찌 대신 뭐 반지 내가 반지 딱 올려놓으면서 이 타르트를 한 입 먹으면 나와 결혼이 하고 싶어질 거다. 아,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생각이. 이거 한 입 먹으면서 씹었던데? 아야! 반지. 아, 8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그거 하시다 이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네. 이를 출장 보내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프랑스를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남자분들은 또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으면 여기를 와서 초콜릿과 몽블랑을 또 여자분에게 주면은 또 좀 더 마음을 사지 않을까 하는 이 음식점이 서울에 사장님이 아, 서울에도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아 사장님이랑 끝나고 좀 대화를 네. 서울에 2호점 촬영을 하자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맛있는 집이었고 제가 시간과 조건이 된다면은 다시 이곳에 와서 꼭 양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양고기에 지금 네. 꽂히셨어요. 맥주도 한잔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양고기에 자, 양갈비가 정말 맛있었죠. 맛있었어요. 다음 집도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집,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마침내 피날레 코스는 바로 퐁듀 치킨과 퐁듀 감자튀김입니다. 눈이 내렸어요, 알프스에. 눈이 내리고 치즈가 넣고 있는데 치킨에 지금 네. 휴대용 버너를 사용해서 지금 끓이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원래 알던 약간 퐁듀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쵸. 막 조그만 초 같은 거 밑에 이렇게 그냥 살짝 보통 또 이렇게 찍어 먹는데 같이 이렇게 끓이는 건 아마 저도 처음 보는 비주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이 치킨을 보시면 이제 오늘 메인 메뉴거든요. 네. 치킨을 보시면 여기 지금 오리지널 네. 네, 후라이드 치킨이 있고 여기 굉장히 매콤한 매콤 양념 치킨 이렇게 반반으로 네. 치즈가 이렇게 바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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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우와 이야 대박이다 괜찮아요 치즈가 금방 붙거든요 우와 오 뭐야 지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아우 치즈 먹어봐요. 진짜 맛있겠다. 한 판에 이렇게 반반씩 올라가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치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짜지 그렇죠? 않죠? 짜지 않다. 지금 드신 치즈가 네 가지가 섞여 있는 치즈입니다. 아, 그래서 좀 다르구나. 모짜렐라 치즈가 있고 고다 치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담 치즈가 있고 체다 치즈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맛이 여러 가지 조화가 네, 정말 조화스럽게 치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기분 맛이네요. 근데 체다하고 모짜렐라는 들어봤는데 네. 에담하고 고다 치즈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고다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만화 영화 보시면 네. 어디 봤다 그러나? 톰과제리? 톰과제리 보셨죠? 네. 그럼 항상 그 제리가 네. 먹는 그 약간 원반인데 왜 약간 피자처럼 이렇게
케이크처럼. 치즈케이크처럼.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나겠죠, 이게. 고게 바로 고다치즈. 아, 통가제리가 먹는. 그게 고다치즈. 그게 고다치즈. 제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서 그래. 아, 이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겉이 빨갛고, 이거를 이렇게 썰면, 아니, 노랗게 치즈로 돼 있는. 아, 와인 먹을 때 이렇게 조금씩 썰려서 나오는. 아, 이게 보통 와인 먹을 때 비스킷이나 과일이랑 샐러드랑 같이 나오는 치즈인데, 드셔보셨죠? 먹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정통 치즈로 알고 있거든요. 어. 야, 이렇게 먹는 치킨은 처음이네요, 진짜. 와, 이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직접 이렇게. 왜냐면 또 굳으면 다시 불 켜서 다시 녹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 치킨이야. 치즈야? 분명히 치킨이랑 그냥 같이 먹었는데 구분이 잘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아,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치킨이 이제 국내산 냉장 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할 수 있어요. 냉동 안 시키는군요. 그렇죠. 또 튀길 때 식물성, 100%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한, 좀 더 깨끗한, 좀 더 몸에 좋은, 좀 더 몸에 좋은 그런 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죠. 아니, 살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야들야들해요. 그쵸. 아, 분명히 배가 좀 불렀던 것 같은데.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또 먹을 거 보니까 다시 식욕이 땡기죠. 맛있는 걸 보니까. 고기 먹었는데 고기가 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맛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맛있는 걸 보면은 위가 운동을 한대요, 저절로. 아~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면서 침이 이제. 네. 아니, 들어오라고 신호 주는 거예요, 위가? 네, 이게 먹을 걸 딱 보고 맛있다 생각을 하면은 위가 급격히 운동을 하면서 공간을 이만큼 다시 만든대요. 그럼, 그래도 안 먹으면? 화낼 거예요? 아, 그러면은, 왜 안 들어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아, 네. 공간을 만드는구나. 네. 굉장히 해박하시다. 매콤함과 이 달콤함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야. 우와. 누룽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와, 와. 우와. 우와, 우와. 네, 쭉 들어주세요. 우와. 우와.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누룽지가 됐네. 오. 대박. 야, 치즈 누룽지. 야. 보통 이제 진짜 맛있겠다. 붙어서 막 안 떼지잖아요. 네. 아니, 약간 이게 겉이 살짝 이제 탔는데. 살짝 맛있을 것 같은데. 어우, 이게. 것 같은데, 오, 소리 봐. 야, 약간 이. 땡큐. 잘 익은 부분은 바삭하네요. 진짜 피자 같아요. 누룽지 맛 같으면서도. 훨씬 더 달달한 달콤한 맛이 있는. 치즈.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그 볶음밥 먹고 밑에 이렇게 긁어 드시는 분들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자, 누룽지도 이제 먹고. 아니, 감자도 먹어봐야 돼요. 감자 먹어봐야 돼요. 감자가 속까지. 네. 잘 익었어요. 하나 잘 익었어. 진짜 맛있네요.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 네. 얘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스타일이 더 맞다. 네. 왜냐면, 치즈에다가, 튀김에다가, 고기까지. 근데 감자가 조금 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감자 튀김인데요? 그러게요. 감자가 더 맛있네요, 저는. 아, 뭐 오늘, 반반 치킨에. 네. 치즈 누룽지에다가, 네. 감자 튀김까지 먹으니까 배가 혹시 부르신가요? 아우, 배가 부르지만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긍정적이다. 아, 근데 절대 강제로 먹으시면 안 돼요. 아, 저 골대를 못 다녀. 네? 배부르세요? 네, 저기 것 같아. 저기 이제 한 바퀴 뛰고 오세요.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고. 네. 이제 사실 근데 더 감칠맛 나는 메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히든 메뉴 공개할게요. 네. 네, 저의 히든 메뉴는 바다튀김 세트입니다. 바다튀김 세트? 바다를 파도가 잘 싸. 저희 노래가 생각나는데. 잘 싸. 바다가 태양을 삼키고 노래 부를 때 마틸다. 이렇게 마틸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뭔가 약간 치즈를 많이 먹었는데. 네. 새콤한 거 땡기잖아요. 아, 땡깁니다. 저도, 네. 저는 새콤한 게 땡기는데, 네. 치즈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치즈는 없으면? 네, 저 치즈를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네. 매콤한 어떤 음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여기서 제가 크게, 네. 크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름하여, 네, 치즈 떡볶이 세트. 치즈를 여기서 폭탄으로 맞고 가겠어요.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치즈 떡볶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떡볶이 위에 치즈가 얹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딱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치즈는 선택이고요. 아~ 치즈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선, 네. 저는 약간 매콤한 그 양념으로 입을 한번 좀 시원하고 개운하게 헹구자는 의미에서, 네. 치즈 떡볶이 세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아, 뭔가 칼칼한 게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떡볶이 맞아요? 닭볶음탕 아니에요? 어? 어? 그러게요? 오. 네, 닭이 들어가 있네. 안에 보시면 닭이 들었어요. 아, 치킨집이다 보니까 또 닭이 들었네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떡볶이긴 한데 또 닭볶음탕에 떡이 있는 것 같은. 국물만 맛보면 알거든요, 맛을 정확히. 아, 이 국물이 중요하죠. 아, 진짜 강하네. 제가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맵네요?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매워. 갑자기 막 뒤로 싹 올라네? 처음에 몰랐는데 조금 맛이 맵죠. 네. 와, 되게 걸쭉하다. 떡볶이 국물이 아니고, 네. 그 온갖 야채가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닭볶음탕 소스예요. 그렇죠. 사실 이 치즈로 지금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지금 입을, 네. 또 이렇게 걸쭉한 국물로 얼큰하게 한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아, 맵네. 아, 매콤해. 자, 그럼 닭고기도 한번. 아, 요거를 치즈를 여기다 넣는 건가요? 아, 노노노. 지금 일단 닭고기와, 네.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고요. 뭐 넣어주셔도 돼요. 아~ 넣어주셨는데 이따가, 네. 다 먹은 후에, 아~ 또 다른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닭만 먹으니까 닭볶음탕이네요. 아우, 개운해. 어? 어때요? 개운해요? 저는 지금 밥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그죠? 네. 밥에 구겨 먹고 있어요. 밥에 그냥 살짝 구워가지고. 감자, 고기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떡볶이를. 어, 맞아요.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시선은 튀김으로 가 있었어요.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의 조합도. 저 이제 다리들이 계속 나를 보면서. 얘가. 네. 튀김 가루가 있어. 또 내가 좋아하는 소스가 딱 있어요. 간장, 마요네즈. 어, 그거 오징어 이렇게 찍어 먹는 그 소스 맞죠? 이 양념이 맞아요. 먹태도 맛있고. 노가리 뭐 이런 데 굉장히 좋죠. 또 이 오징어가 부산에서 직접 가져온 오징어입니다. 아~ 튀김이 바삭하니까 아, 진짜 시원한 보리차가 생각나네요, 진짜. 네? 시원한 보리차. 아. 언제 먹어도 튀김이랑 이 소스는 진짜 궁합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네. 한국으로 놀러 왔다면 저는 이곳에 데려와서 색다른 떡볶이를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함께 이 튀김도 같이 먹어봐라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먹고 나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 나 한국으로 이사 올래. 아~ 왜냐면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직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외국인이 이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순간 바로 한국인이 되는 거죠?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언어가 트이면서 바로 한국에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네, 바로 그거죠. 이야, 이거 참 대단한데요? 정말 꿈보다 행운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 진짜 한국어가 튀인다. 떡볶이를 먹자마자 어우 핫이 아니라 어우 매워. 이런 한국어가 탁 튀일 정도로
한국적인 그렇죠. 맛이다. 떡볶이도 하면 또 우리나라 음식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떡볶이랑 튀김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즈가 또 접시 한가득. 있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또 오늘의 묘미죠. 뭐요? 바로 여기. 와. 어, 근데 밥도 안 넣었는데. 보통 이렇게 그렇죠. 이 떡볶이를 먹고 남은 이제 밥을 보통 비벼 먹잖아요. 네. 네, 볶아 먹는데 여기는 치즈를 볶아 먹습니다. 와. 저는 사실 약간 네. 외국인들이 좀 안타깝네요. 외국인들이요? 네. 왜냐면 이건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거든요. 맞아, 맞아요. 네. 이 고추장과 치즈가 섞인 맛은 전 세계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좋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치즈 대박. 뭐야? 뭐지, 배신감? 배신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맛이었어. 오. 덜덜덜 말아서 먹어. 야, 치즈랑 고추장이랑 이렇게 잘 어울려. 근데 양념에 있는 야채 으깨진 거하고 같이 들어와서 되게 색달라요. 이제 먹으면 입스러운데 뭐. 와. 다르죠? 신기하죠? 그죠? 뭔가 지금 생각했던 맛이 아니죠? 딱 배신감 이제 느낌 나요. 와. 자, 이렇게 오늘 또 맛집남. 예. 네.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맛있는 메뉴들을 먹어봤는데 오늘 마틸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쫄쫄 굶다 앉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국밥부터 시작해서 치즈까지 정말 기나긴 여행을 이렇게 나라를 경험하면서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었네요. 맛집 여행을 한 듯한 네, 음식으로. 표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저희가 모두 네, 이렇게 셰프가 돼서 세계 여행을 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쵸? 아, 지금 뭔가 이상했어, 또. 네, 오늘 맛집난 히든 메뉴 대결 승자는 총 9회 중 4-5로 제덕 씨 승입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벌칙 맞아요? 제작비 나오나요? 아니요, 사비로 다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참. 자, 오늘 마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